저는 1cm 다이빙과 홈인 홈이라는 책을 쓴 작가 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근데 1cm 다이빙도 봤었고 네, 이번에 이제 홈인홈도 보게 됐는데 네. 이번 홈인홈은 어떻게 해서 쓰게 된 책이신가요? 홈인 홈이라는 제목처럼 네. 집 속에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처음에 쓰게 됐는데 네. 집 속에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 이게 새벽에 넘어서도 어느 네. 순간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SNS를 보면은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행복해 보이는 다른 뭐 셀럽들도 있고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이제 집에서도 쉴수 없으면은 나는 어디서 쉬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연결이 된것 같아요. 집에서도 만약에 집이 정말로 쉬는 공간이라면은 나한테는 이제 집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 그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마음의 집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좀 공간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책에는 좀 다른 면이, 다른 책과는 다른 면이 질문이 많은 것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그랬어요. 독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불안이나 걱정들을 털어놓고 스스로 이제 대답을 찾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 근데 그 1cm 다이빙이라는 게 되게 잘 됐잖아요. 네. 근데 대체 어떤 불안과 걱정이 있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왜 걱정하냐. 뭐,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기본 성격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가장 큰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어디서든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볼수 있는 환경에 처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나보다 더 맞는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자꾸 오답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쉬는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불안이 계속해서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집속의 집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태어나 처음 듣는 참신한 표현인데, 이런 거 작가님이 어떻게 다 만드시는 건가요? 만들었는데 사실 뭐한 번에 그게 갑자기 빵 하고 나오는 거는 아니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불안을 없애고 싶은데 없애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성공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쵸. 그게 돈인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랬을 때 제가 그 전에 찾았던 거는 집이었는데 집에서까지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연결하고 연결하다가 그런 표현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책 제목을 이제 어떻게 이게 정하셨는지 궁금한데, 이게 항상 작가들이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홈인홈이라는 거는 딱 처음부터 정해져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뭐 상의와 논의와 이런 끝에 결정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출판사분들하고 논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인홈이 원래 이 책의 가제였거든요. 그게 다행히 이제 제목이 된 거고. 작가님이 정해놓으신 거군요, 네네, 이미. 맞아요. 와. 근데 사실 그걸 정하기까지에는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쓴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말하기도 좀 민망한 제목들이 이제 그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초고를 남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수많은 쓰레기들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안고 버리고 소화하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 이런 제목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이제 홈인홈 딱 가지했을 때, 아, 딱이 제목이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었나요? 완전 최고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저희도 고민을 계속 했었던 거죠. 더 맞는 제목은 뭘까? 근데 아무래도 홈인홈이라는 제목도 있지만 이 책의 컨셉 자체가 내 마음의 집을 다시 이제 지어본다라는 컨셉을 애초에 프롤로그에서 가지고 시작된 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제목이 홈인홈보다 더잘 맞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제목으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계속 제목을 여쭤본 게 그 제목을 이제 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죠. 출판사 설득하기도 어렵고 작가는 A로 하고 싶은데 출판사 B로 하겠다 하면은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쵸.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이제 이 책에 이제 중간중간 뭐 질문지도 있고 이제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책을 좀 읽는 방법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책을 읽는 방법에 정답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읽는 게 맞으실 텐데 사실 이 책을 가장 그 만족도 높게 읽기 위해서는 그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그 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하면은 지금 당장 행동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불안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편안해졌는지, 뭐 잠을 잤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스타일인지, 맛있는 걸 먹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스타일인지,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해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내 성격이나 취향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사실 우리 MBTI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러니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굉장히 농밀한 감정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나 자신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는 것으로 완결돼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 책에서 이제 저는 그 질문지를 넣으신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왔는데 나에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럴 것 같아요. 뭐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류의 감성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대답들이 오히려 나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살기도 벅찬 시대에 어떤 그런 실질적인 일상에서 감성을 찾기에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효용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고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생각한 대답은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게 내 인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효율성을 높여준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사람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같은 일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뭘 잘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내가 쓸모 있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시간을 가졌을 때 즐거운지 아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행동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그 왜 나한테 질문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냐면은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라기보다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내 인생에 대한 효율성이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작가님 그 이제 이 책을 처음 쓰실 때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나한테 좀 많이 했던 질문 어떤 거 있으세요?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 뭐 때문에 불안할까? 그러니까 불안의 핵심이 뭐지? 제가 이제 남들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어떤 열등감이나 그 질투심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열등감을 하고 왜 비교하지? 라고 이제 계속 그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봤을 때
그 사람만큼 잘 살고 싶으니까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 라고 결론이 이어졌는데 네. 그렇게 또 그러면 왜 돈을 벌고 싶지라는 네. 질문으로 그쵸, 이어지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럼 얼마를 벌고 싶지? 네. 그 돈으로 뭘 사고 싶지? 네. 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가 거기서 끝에서 내린 결론은 네. 제가 돈으로 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불안이었어요. 불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네. 제가 버는 돈의 숫자가 커질수록 네. 불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 이 명제가 이제 참이 되니까 네, 네, 네. 돈이 줄어들면은 불안이 커진다. 네, 그쵸. 라는 것도 네, 사실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네. 그 5만원짜리 소고기를 먹어도 통장 잔고는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럼 불안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아, 더 아껴야 되나? 뭔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나? 근데 이게 수지타산이 굉장히 안 맞는 명제인 게 네네. 돈은 굉장히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쵸. 매일 나가고 네네. 돈은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쵸. 하다못해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라도 버스를 타야 네. 되고 밥은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월급날은 정해져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매일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의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네네. 그러면 불안을 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도대체? 네네. 그 숫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달라지는 숫자 때문에 불안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보니까 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월 한 계산을 다 해봤는데 한 280만 원? 287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잡은 거죠. 최소치. 네. 제가 이제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도 있고 네네. 원금도 있고 네.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 용품도 사야 되고 네, 뭐 제 생활비도 있고 네. 다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어떤 287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최소한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지금 기준이죠. 그건 물론 그쵸, 앞으로도 그쵸?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런 숫자가 정해지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아, 저만큼의 돈을 벌겠다. 혹은 저만큼의 돈을 더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진짜 목표가 뭔지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꾸준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던 거를 이제 나는 287만 원만 있으면은 내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간 거죠. 그렇죠. 네. 내 안에서 기준을 네. 맞추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를 다 정해놓다 보면은 아, 나 꼭 저거 이뤄야 돼. 달성해야지 하고서 이제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삶에서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힘을 뺀다는 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왜냐면 네. 열심히 살기도 그쵸, 부족한 그쵸. 세상이니까. 근데 힘을 뺀다는 게 꼭 쉬라는 말 혹은 뭐 덜 열심히 살라는 말하고 네.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일이든 네. 관계든 뭐 경쟁이든 공부든 연애든 다 보시면은 네. 온몸에 힘을 주고 열심히 살수록 더 빨리 지친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쵸.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 시험이다. 그런 사람한테 힘 빼고 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네. 왜냐면은 그건 정말 이뤄야 할 중요한 목표가 당장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잘 살아야 하는 삶의 직면에 있다면은 힘을 빼고 달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당장 오늘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는 뭐 내일의 모레의 삶을 지속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긴 레이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삶에서 힘을 뺀다는 거는 네. 쉬라는 말, 열심히 살라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네. 내가 내 삶에 적합한 호흡과 리듬을 깨닫고 그거에 맞춰서 달리라는 말과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좀 더 네. 쾌적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쉼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 쉼을 네. 가지는 방법은 네.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 이건 네. 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주로 걸어요. 걷기. 네, 아, 걷기 네. 좋아요, 진짜. 네. 네. 다행히 이제 주변에 이제
공원이 오. 조금 큰 게 있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은 한 30분 정도 네.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일이 안 될 때나 좀 불안할 때면은 네. 계속 걷는데 기본적으로 걸으면은 불안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변에 구경할 것도 너무 맞아요, 많고 맞아요. 일단 가을이면은 낙엽 구경도 하고 뭐 사람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걷다 보면 숨도 차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가 이제 계속해서 깊이 빠지는 한 문제에 깊이 빠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걷기를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을 쓰는 게 저는 네.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여겼거든요.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글은 빨리 쓰기가 어려워요. 내가 나도 못 쓴 글을 보기가 싫기 때문에 최대한 잘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네네.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나를 계속해서 탓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네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 것도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아 나는 이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지 못했으니까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구나. 네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함에도 네네. 지금 이렇게 뭐 예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의 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네. 단순히 생각하고 끝나는 것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행동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좀 놀랐던 게 SNS를 모두 삭제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 SNS 안 하시는 건가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거는 네. 일 때문에 쓰는 거를 제외하고는 네.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은 그 책 관련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 네. 이제 깔려 있는데 그 이외에 는 다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아, 사적인 뭐 내 생활을 공유하는 이런 SNS 네. 안 하신다는 거군요. 네, 그런 거는 일절 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SNS를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네.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뭐 오늘은 어떤 연예인이 멋졌고 아. 어떤 연예인이 예뻤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복권은 누가 맞았고 네. 뭐 친구는 어딜 여행 갔고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재밌어요. 네. 그런 그쵸, 그쵸. 네, 내용들이 네. 시간도 그쵸. 빨리 가고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한 거죠. 이 내용들에서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몇 가지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츰 줄여나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삭제하는 지경에 오게 된 거고 네네. 처음에는 어떤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뭐 어떤 빠르게 알아야 되는 트렌드도 당연히 있을 그쵸. 거고 네. 뭐 코로나 때라면은 당장 알아야 되는 뭐 위중한 소식들도 있을 그쵸. 거고요. 네. 그런 거를 남들보다 늦게 알면 어쩌지라는 불안도 있었는데 네. 한 6개월 생활해보고 1년 생활해보니까 이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쵸.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정말 중요한 사실들은 조금 늦더라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네네. 당연히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뿐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는 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거나 알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네. 저는 이 시간이 그 나한테 정보의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원하는 것을 찾게 하고 네.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어떤 매체나 미디어나 채널들이 이제 뿌려주는 것들을 네. 즐길 때보다 훨씬 더 같은 시간이나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조금 더 나한테 와닿는 게 많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네. 저는 이렇게 내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이나 생각의 주도권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가짜 뉴스를 읽고 하루 왼종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아,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네네네. 왜 세상은 이렇지? 근데 그게 그 결국에 며칠 지나 보면은 그 어떤 채널들이 유튜버들이나 그쵸. 조회수가 급한 네, 유튜버들이나 그쵸. 이제 기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는 거를 알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도 단순히 이제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 감정들은 지속되기도 해요. 내 주변에 연결되기도 하고 네네. 뭔가 어떤 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그런 가짜뉴스를 읽었을 때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행동 역시도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되고 근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정확한 뉴스도 아닌 되게 나쁜 의미로 이제 카더라나 네, 뭐 찌라시 그쵸, 같은 그쵸. 기사를 읽고 그렇게 변하는 거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삭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유 시간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떨 때 웃고 뭐 어떨 때 울고 네. 어떨 때 화내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생각할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네. 키우기 위한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SNS를 하시면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그 생각이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저도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괜히 내가 우울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이나 주도권을 상대방에 넘겨줬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하나 꼽으라면은 이 표현을 좀 꼽고 싶어요. 인생의 오답을 지우는 것이 포기가 아닌 선택이 되는 이유. 너무 저는 표현이 좋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 그걸 쓴 이유가 네네. 일단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시험에서 네. 뭐 정답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정답이 뭔지 몰라서 가장 오답인 것을 제거하면서 정답을 찾는 식으로 시험을 풀게 돼요. 네네. 그걸 우리가 소거법이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인생에서만큼은 그런 게 잘 적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내 인생에는 채점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인생의 채점자는 이제 내가 되어야 되는데 네네, 채점자, 네. 너무 많은 곳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가족들도 당연하고 네. 친구들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네. 직장 상사 아니면 모르는 인터넷의 사람들 모르는 이제 SNS의 그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도 있고 스타들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사니까 네네. 우리가 이게 분명 아,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대답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계속 안고 사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임에도 공부랑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음악을 정말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네네.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된 거죠. 그걸 떠나서 뭐 30대 중반에는 결혼을 해야 돼. 아기는 당연히 가져야지. 혹은 뭐 직장 내에서는 선배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소한 일상에서도 정답이 정해져 있고 내 인생을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답을 버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들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문장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나랑 안 맞는 답을 느꼈을 때 스스로에게 해줘야 될 말은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왜냐면 이건 오답이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건 나랑 안 맞아라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은 바깥에서 이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명확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채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표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선택한 답은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채점하니까 다 정답이 되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죠. 네네. 그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한 번에 진로를 정하겠다, 꿈을 정하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밤 메뉴,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면 주말에 뭘 할지를 내 스스로 결정해 보는 거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내가 찾아본다든지, 이런 가장 작은 일상의 호불호를 스스로 선택해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제 주변이나 아마 이렇게 사는 모든 분들의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선택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그쵸.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남이 알려준 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사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실패와 네.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가 또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모범답안이라고 여겨지는 실패들은 네. 실패를 해도 네. 용인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떨어져도 괜찮아. 수능이 그렇죠. 네, 네, 네. 공무원 시험도 그럴 네, 네. 거고 취업도 그럴 거예요. 근데 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네. 내가 힙합을 좋아해. 네. 쇼미더머니를 나가보겠어 네. 했어요. 한 번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럼 주변에서 포화가 네. 날라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네, 거봐 네. 네가 무슨 힙합이야. 네. 근데 똑같이 한 번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유독 남들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특이한 것,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돼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실패는 어느 순간이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더 불안하게 여기는 거는 뭐가 더 거대한 실패고 뭐가 덜 거대한 실패고가 아니라 사실 주변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훈수나 훈계들, 참견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